이번 합격자 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실무수습 교수를 맡고 있는 정태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박수 조금 쳐주셔서 축하 안 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러니까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예. 네, 먼저 이 바쁜 와중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스TV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식순 소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진행은요, 제가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티브 김영훈 원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와 그 역시 내빈들의 축하 인사, 예, 그리고 취업 설명회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취업 설명회는 이따 AIG 손해보험과 A1 손해사정에서 각 대표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께 취업 설명회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축하 케이크와 커팅식, 그리고 단체 촬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맛있는 만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소주 두 병과 맥주 두 병이 보이시죠? 이 호텔에서 제공되는 것은 이것이 끝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분들은 앞에 계신 내빈들이나 선배님들에게 이 차를 사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약주가 부족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해사정사 합격해서 너무 좋으시죠? 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손해사정사 시험을 무려 11년 전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격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이후에 손해사정사 실무수습과 손해사정사 실무수습을 마치셔야만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실무수습을 안 하셔도 되겠죠. 저도 그래서 손해사정 넘버가 아주 빠른 편입니다. 왜요? 실무수습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무수습을 하셔야 되니까 실무수습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티브에서 항상 실무수습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내빈으로 와 계시지만 보사모 1기, 2기, 3기 분들이 실무수습을 마치셨고 저는 바로 그 실무수습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박윤주 교수님 올해부터 교수하신다는데 작년에 제 학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손해사정 자격 취득 조건을 보시면 보험업법 제6-7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차 시험, 2차 시험 합격하시고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손해사정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손해사정사는 금감원에 등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인스TV 손해사정TV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스TV에서는요, 최강의 강사진과 실무 경력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서 교수진을 구성해서 여러분께 실무수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수습 대상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손해사정사를 합격하신 분들만 됩니다. 합격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안 받아줍니다. 예, 명심하시고요. 실무수습 기간은 저희 인스TV를 포함해서 보험회사라든지 각종 손해사정 업체에서 가능한데, 손해사정 업체는 인가된 기간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무수습 구성 내용은 여러 손해사정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실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학습이나 논문까지도 하셔야 되고요. 올해 논문은 작년도 합격하신 선배님들께서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TV가 자랑하는 것은 지금부터 보사모 1기, 2기, 3기를 배출해서 100% 다 실무수습에 통과를 했고요. 그분들이 각종 보험사와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신 걸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의사의 최종 학력은 레지던트입니다. 레지던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실무수습과 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수습을 어디서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인스티브에서 그 실무수습의 최종 단계를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을 좀 봐드릴게요.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내용들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체 손해사정사를 합격하셨죠. 신체 손해사정사에는 과거에 사종이라 불리던 재산보험 영역이 있고요. 자동차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근재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수님들이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시고 저희가 실무수습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수습은요, 저희들이 6개월간 진행합니다. 6개월간 진행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보사모 1기, 2기, 3기를 배출하면서 이분들이 100% 다 손해사정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개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손해사정 회사를 찾으신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십니다. 제가 시간을 좀 당기려다 보니까 약간 미스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이 실무수습 과정은 6개월간 300시간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론과 실무 현장 실습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논문 쓰시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논문에서 쉽게 통과될 것 같으시죠? 실제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 하나는 논문에서 3번 빠꾸 맞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많은 참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하나 공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인스티브에서는 합격자 에세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겪었던 우환과 애환과 그리고 환희까지 다 담아서 에세이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상품도 있습니다. 우수작, 최우수작 한 편에는 20만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작 한 편에는 우수작은 예, 한 편밖에 안 주세요. 원장님 좀 더 쓰시지. 네. 네, 그렇게 하신답니다. 최우수작 20, 우편 10만원 참여만 하셔도 3만원 상당의 상품이 가게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참가 부탁드리고요. 이거 받는 거는 11월 17일까지 받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11월 20일 날 발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우환과 애환 그리고 환희까지 꼭 적으셔서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인스티브에서 실시하는 실무수습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소개였고요. 예, 다음은